대표님, 점심 드셔야죠. 생각 없이. 어제 신 작가님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마음 안 좋으신 거예요? 끼니도 거르시고.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 못 하겠어. 어제 한 얘기 아리 진심이 아닌 것 같아. 일단 신 작가님이 말하는 건다 반대로 생각하세요.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. 더 끌릴까 봐 일부러 더 세게 대표님을 밀어내는 거라고요. 그래? 보기 싫어요 하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라고요. 아, 근데 날 만나줘야 무슨 대화를 하든 말든 하지. 이럴 땐두 사람을 이어줄 오작교를 찾아야 하는데. 오작교? 아, 있지. 뭔데요? 우리 귀여운 꼬마 처제.